자, 절차가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항만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그죠? 않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 우리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가 거치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은 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관할 구역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관한 사항. 자, 그다음에 법령 제정 개정안 관련된 사항. 항만 국가 항만 보안 계획.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3과 4와 같은 경우 지역 항만 보안 계획의 변경 관련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다음 가로안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해수부 장관은 설정 조정된 보안 등급을 해당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 또는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자, 어떻게 통보하는 겁니까요? 즉시 통보하는 겁니다. 보안 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직권으로 해서 안 되죠. 심의를 거치는 거죠. 자, 해수부 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거죠. 미리 협의한 거죠. 미리. 자, 이 질문 전부 다 공통적인 질문이 되겠죠. 미리 협의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아, 선박이라든가 항만도 다 똑같은 논리가 이렇게 적용되구나. 그걸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 5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선박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겠죠. 3번. 선박 소유자는, 그죠?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개별 국제 항해 선박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그죠?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보안 책임자. 보안 책임자는 선원 중에서 된다 이거죠. 자,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이 정답이다. 그럼 6번, 선박도 보안 계획서가 있고, 항만 시설도, 항만 보안 계획서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논리죠. 자, 바르지 못한 것은, 보안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이걸 어떻게 하냐. 해수부 장관한테 승인을 갖다 받는 것이지, 무슨 보고하는 겁니까요?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승인을 받는 것이지. 자, 선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답만 짚고 넘어가시죠. 자, 그럼 7번. 선박 보안 심사에 대한 서면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타당한 것은? 이것도 보안 심사죠. 1번, 최초, 처음으로 교부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글씨에 정리라고 나와 있죠. 최초 보안 심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번, 선박 보안 심사를 받으시 선적항 선박의 소지를 간단한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선박 보안 증서를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검사는 뭐냐 하면은 자, 이것은 갱신 보안 심사 또는 중간 보안 심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심사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